첫 번째 영상 보고 오셨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아무튼 제가 성형수술도 해가지고 지금 왔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붓기가 좀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원래 아직 아무 때도 안 나가는데 그냥 여러분들 오랜만에 그 화장하고 싶어가지고요. 널 좋아한다고. 먼저 렌즈부터 껴주도록 할게요. 렌즈는 일단 먼저 요거는요, 일단 렌즈 이름은요, 찾아서 그냥 자막에다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파운데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파운데이션은 요 친구가 선물로 해준 요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게 진짜 편하고 좋더라고요, 요게. 그래가지고 요걸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똥만 이렇게만 짰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를 한번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요. 요래. 쓱. 펴고요, 여기도. 아이씨. 정말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 요렇게 발립니다. 아주 살살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요. 이만한 사실 하기 귀찮은데, 저희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만한 그냥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요렇게로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걸로 사용을 해줄 건데. 바로 쉐딩을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쉐딩 제품은 요 친구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끝머리 이쪽으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리고 끝에도 요렇게로 만져주세요. 요렇게로 알겠지요? 끝에다가 해주시고요. 여기를 조금씩 요렇게 발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를 만들어주세요. 조금씩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다가 블렌딩을 해주시고. 쉐딩 완성. 쉐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쉐딩은 연한 걸로 요걸로 해볼게요. 또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깎아줬고요. 얼굴이 조금 작아 보이죠? 얼굴이 이제. 안에다가만 이렇게 칠해주세요. 다음은 이 친구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앞머리에다가 더 칠해줬고, 이제, 아이라인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라. 뭐 어떻게 마스카라 하나 했는데 이렇게 달라지죠, 여러분들. 뭐 이게 무슨 일이래? 씨부를 닦으면 되시라 닦으면 되시라. 이제 이렇게 다 했고 다음은 나는요 이제 언더 마스카라를 해주도록 할 건데 여기 요쪽 언더 쪽까지 마스카라를 다 해줬습니다. 오늘은 여기도 언더 쪽까지 마스카라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새끼로 톡톡톡톡 쳐가지고 코 중앙에, 요 코 중앙에다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아주 콧대 쪽에다가 요렇게 자, 요 앞머리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왼쪽에도 어머 쉣 너무 진한데 자 이런 식으로 반짝이게 자 요렇게 자 요 친구를 갖다가 어디다가 바르냐면은 아우 씨 자 잘 보세요 여기 앞머리에다 발라주거든요. 앞머리에다 이렇게 반짝이게 좀 발라주거든요. 그러면 조금 반짝반짝 그리거든요. 그리고 왼쪽도 해줄 건데 왼쪽도 똑같이 앞머리에만큼은 조금씩 반짝반짝 그리게 이제 조금 해주면은 여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반짝반짝 그리면서 조금 초롱초롱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반짝반짝 그리게 이제 눈을 만들어주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맨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제 점따가리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이거 아이라인 요 그리는 걸로다가 점따가리를 하는데 탁 그려주시고 이런 식으로다가 그려주시고요. 이제 눈 옆에다가도 자 이런 식으로다가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근데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냥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음해 이게 뭐니 음에 코딱지가 그냥 어휴씨 이렇게라도 발라주면 조금 이제 연해지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나요? 좀 닦아주고 요 립밤 새끼부터 먼저 발라줄게요.
여러분들 요렇게럼 이제 제가 화장이 끝났습니다. 성형 후 화장 방법을 한번 찍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앞머리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라서 왔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이번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어떤 영상이 좋을지 댓글로 꼭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는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